변했니? 해지키니까. 왜 이렇게 신나?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여기 발렛 발렛 맡기자. 이거 2시간 가지고 안 되겠는데? 너무 좋다. 그래, 책을 저렇게 거꾸로 꽂아야 예뻐. 진짜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쁘다. 이런 공간 자체가 너무 좋아. 행복하다, 진짜. 저 테이블 봐. 여기 살고 싶다. 가이드북을 이렇게 테마별로 나눠놨어요. 루카스가 좋아하는 책이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책이 다 있네? 우와. 이거 그거 아니야? 영화 세트장에서. 이렇게 어, 뒤에 이름 써 있고. 신기한 게 있어요. 우와. 아, 신기해. 이렇게 보여주나 봐요. 아, 지도가 있네. 저희 집이 여기였어요. 헬로? 찍히지? 와. 의자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와! 잔뜩 있다. 예쁘다. 버지니아 울프의 제인 오스틴이라니. 충전. 너무 귀엽다. 여기 가로수길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랬더니 발렛비만 10만원 나오더라고. 그치, 그럴 수 있지. 귀여워라. 안녕. 식당 게 애매네. 커튼이 돼 있네. 앱카드 QR코드 이거 자체가 막 쓸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 우! 너무 강렬했어. 너무 세게 했어. 다음에 힘들어 해볼게. 아, 잘 뚫리네. 목련인 것 같지? 어,
봉오리가 먹는 봉오리야. 어, 너무 예쁘겠다. 이거 다 피면. 오늘 여기 놀러 갔다 와서 산 거예요. 이거 서울 시티맵은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주려고요. 나중에 서울에 놀러 올 때 이거 가지고 여행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야 너야 너. 일본에서 친구한테 택배가 왔어요.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배터리 충전식이거든요. 근데 충전기가 고장났다고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전거 없으면 힘들잖아 이러면서 충전기를 새로 사서 보내줬어요. 과자랑 먹을 것도 막 챙겨서 보내줬어요. 이것도 들어있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물에다가 타서 차가운 녹차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충전기예요. 변압기를 써가지고 충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돼지코를 껴가지고 충전을 했더니 터져버렸어요. 다운트랜스에다가 얘를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불 들어와요. 충전이 되고 있어요. 루카스가 고모랑 같이 과학관에 놀러 갔는데 제가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또 차 없이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근처에서 차를 하나 빌렸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운전해서 좀 떨려요. 아 길이 너무 복잡해서 엄마 너무 힘들어. 두근두근해. 그래서 내가 알려주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루카스 쿨쿨 자요. 이거 지금 사은품으로 공기청정기를 준다는 거예요. 진짜 홈쇼핑 그만 봐야 되는데. 방탄소년단 이름만 들어보고 노래는 아마 들어본 것 같은데 이 VT 코스메틱이라는 데랑 방탄소년단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쿠션을 샀는데 그게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쿠션은 확실히 우리나라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케이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케이스 때문에 이걸 골라봤어요. 이게 세트 상품이라 여기 이렇게 입제품도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틴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작년 여름에 써봤더니 요 시리즈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종류별로 다 시켜봤어요. 이건 톤업이고 이거는 영양, 얘는 보습. 그리고 이거는 자면서 바르는 수면팩인데 이렇게 특이하게 낱개로 들어있어요. 이건 어디 여행 가고 그럴 때 가져가기 진짜 간편할 것 같아요. 시카 라인이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크림도 한번 시켜봤어요. 원래도 루카스 피부가 약간 건조한 편인데 한국에 오고 나서 조금 더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이 피토 라인 크림이 좋다는 얘기가 많길래 한번 이것도 시켜봤는데
용량이 진짜 커요. 이거 루카스 바디로션으로 쓰려고요. 머리야,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있어. 모리 모리 모리야, 너 되게 작아진 것 같다. 오랜만에 오는군. 자, 먹읍시다. 대나무가 예쁘네. 멋있다. 오른쪽 전 시간으로 입장하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서 한번 찍어줄게. 여기도 자세히 봐봐. 밑에 부분에도 무늬가 있지. 구름 무늬 같은 거. 이런 거는 기억나? 기억나지. The boy in sleep on with 청자. 뚜껑처럼 생겼다, 그치? 아니야, 뚜껑 아니야. 근데 요새 일본에서 저 꽃무늬 접시 유행인데 고려 스타일이었어. 너무 예뻐. 갖고 싶다. 손금을 비교해 보고 있어요. 진짜 귀여워. 실제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먹어보자. 냄새는 다. 차 냄새 지금 미치면서 차 마실 때. 진짜. 맞아, 뭐 진짜 냄새 나고. 어, 녹차 냄새 나지. 저거 위에서 나오는 거. 진짜 이렇게 해놓고 차 마시면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만한 게 진짜 많아요. 가마 속에 들어왔어. 어? 마그마. 아니야, 불이야, 불. 우리 그때 오키나와에서 가마 보러 갔었잖아. 이렇게 이쪽이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어, 좀 잘 어울려. 예쁘다. 실크네. 파우치도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이게 거리고, 얼굴이 거리고. 귀여운데? 코알라가 자고 있어. 귀엽다. 어, 되게 귀엽다. 나 처음 봐.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너무 갖고 얘 이름 뭐라고? 뭐였지? 스파키 스파키 이거 어디 들어있었어? 응? 여기 안에? 아, 잘 흔들리지? 커피 진짜 맛있다. 너무 조금 줬어. 아니 뭐 진짜? 한 잔 더. 그럼 나 오늘 커피 다섯 잔이야. 야 내가 혹시 너 잠 못 잤어? 나 근데 요새 진짜 잠이 안 와. 원래 그러잖아. 집이 낯설어서 그런가? 그리고 지금 주방 정리를 세 번이나 했어. 아줌마가 와서 처음에 해줬는데 너무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엄마를 불러서 다시 했어. 근데도 뭔가 지금 안 맞아서 내가 조금 손을 봤는데 안 되겠어. 그게 자기 손이 이거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요리하기가 싫어. 거짓말하지 마. 시리얼 먹어. 시리얼 먹으면 나 아침에 죽을 거야.